어우, 이게 맞네, 형이. 어, 같이 있구나. 사실상 혼자 있는 거죠. 그쵸. 어? 어? 어디 가셨지? 아내가 지금 괌에 아는 분하고 같이 여행을 가서 괌까지 가셨구나. 어떡해. 오늘 아들하고만 있었어요. 어? 어떡해. 아드님이랑 단둘이만 집에 계셔보신 적 있으세요? 글쎄, 그... 오늘이 처음이네요?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. 그래서 도시락을 시켜 드시는 건가? 그렇죠, 도시락 같죠? 딱 뭐 용기 자체가. 도시락이요? 도시락입니다. 네. 아내가 이제 출타 중이니까 그 촬영장 갔다가 거기서 어제 먹으라고 준 건데 오늘 아침에 먹으려고 챙 어저께 챙겨왔던 거죠. 어. 치킨 마요 아닌가? 어, 맞아. 그죠? 예상은 했지만 뭐 너도 밥 먹어야지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시네요. 각자 도생. 밥 먹어야 된다. 어? 마주치는 건가요? 아, 나 못 보겠다. 뭐? 어? 분명 보셨는데. 요 새끼. 어머. 너 뭔데 와.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해? 어? 와. 인사도 안 해? 그 이후에 어떻게 두 분이서 지내셨는지? 저희 뭐 똑같았죠. 그것 때문에 뭐 더 얘기를 더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고요. 뭐 연우 때와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. 더 얘기해봤자 싸움만 나지. 그래도 예비한테 인사를 해야지. 큰일 났다. 저럴 때 아빠가 야 인마 애비 보면 인사라도 하면 해야지 인마 그래 한번 하지. 아 골이 더 깊어지겠는데. 더 깊어. 아예 안 나오겠는데. 그 얘기 하려면 매일 해야 되는데. 매일 해야 돼. 매일 야단쳐야 되는데. 이렇게 지나온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익숙해지신 것 같아. 아... 아버지가 사실 빨리 드시진 않으세요, 식사를. 밥이라도 편하게 먹자 이런 게 약간 깔려 있어서 혼자 먹을 때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, 집에서는. 아, 들어가실 때까지. 시간 끄는 거구나. 아, 어떡해. 설마. 어? 그거 안 내, 그래도? 생각보다 최악은 아닌데, 이 상황이? 같이 앉네. 말이 없으죠. 하숙집. 식당 게스트하우스에 개하예요? 저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. 에이크. 어떡하지? 딱 마주치는 것도 뭐 오랜만이고 그래도 아빠와의 어떤 뭐 약간의 대화? 조금 이제 그렇게 말을 좀 걸어볼까 해서. 잘 잤니? 이런 거라도. 자, 용기 있게. 마지막 수영 끝난 거니? 잘 봤어? 어. 잘 봤어? 형. 아. 어떡해. 식탁에서 딱 모였다 그러면
또 약간 불편한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그런 게 항상 깔려 있는 것 같아요. 아니나 다를까 잘 봤니? 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죠. 잘 봤냐? 이런 질문이 저는 이제 약간 힘들어요. 하필 첫 대화 스타트가 시험이니까 또 닭가슴살 무슨 맛이야? 이런 거 여쭤보시지. 한 입만 먹어도 될까? 왜냐면 어렸을 때 또 뭐 오디션 뭐 봤어요? 잘 봤니? 결과를 물어보니까 아니 잘 못 봤어요. 왜? 왜 잘 못 봤어? 여기서 왜가 나온다고? 저는 항상 모든 일에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과정을 별로 궁금해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됐어? 뭐 이제 이런 결과를 항상 물어보시니까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, 저는.